자, 오늘 차량은 레인지로버 프리랜더 2입니다.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이고요. 3.2 가솔린입니다. 이 차량 지금 어마무시하게 장착했습니다. 화성에서 오신 고객님인데 일단 장착한 거는 탄 흡기에 R타입 2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 배기 2개, 중통은 너무 이게 적어돼갖고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탄 배기 2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14개, 라파 플러스 2 6개, 그리고 고스트 팩 20장,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는 4통,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400% 세팅값 됩니다. 사장님 하시는 김에 최고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 제품 거의 다 풀 세팅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지금 고속도로, 지금 포천간 고속도로 올려서 지금 테스트 주행 하고 있고요. 지금 항속 주행도 많이 좋아졌죠? 네. 사장님이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힘도 좋아지고. 네. 힘도 좋아지고. 가속 능력이 우선은 그 전보다 바로 느껴지네요. 가속 능력. 지금 발 띄고 가고 있는데. 네네네네. 지금 기본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네네. 힘이 느껴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편하게 타보십시오. 확실히 진동소음은 부신을 많이 줄었습니다. 진동소음도 줄었고. 네. 네. 변속 충격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변속 충격도 줄어들고. 다 느끼시네요. 바로 사장님이 확실히. 계기판은 안 찍겠습니다. 지금 120km 정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 밟을 수가 없네요. 네네, 차들이 좀 있어가지고 120까지 밟아봐야 되는데. 네네네. 이따가 화성 가시는 길에도 좀 밟아보시고요. 한번 고속 주행은 꼭 필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이제 저희 제품들이 저속, 중속, 고속에서 ECU가 다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 라파 플러스 2가 고속 주행할 때 차가 쫙 가라앉아서 하는 맛이 나요. 네. 재밌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지금 운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느끼신 거 맞아요. 밟을 수가 없네. 네. 100을 넘을 수가 없네. 네.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엑셀부터 뛰시는 거, 미리미리 엑셀만 네, 뛰는 것만 하면 괜찮아요. 예. 엑셀 뛰고 지금. 네네. 속도가 빨리 안 떨어지니까. 안전거리 유지하면 다시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이제 엑셀을 살짝살짝씩만 밟아도 반응이 빨라가지고요. 지금 1cm도 안 밟았어요. 그죠? 사장님 정확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앞차들만 없으면. 네네. 최고 속도까지 한번 밟아봐야 되는데. 네,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십시오. 예. 지금 차량 사장님이 또 가지고 계신 게 한 두세 대 더 있으시잖아요. 예. 네네. 효과 많이 보시고 가져오시면 사장님한테는 그 서비스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사실은 유튜브 보고 야, 이게 정말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고 맞는 말씀들이거든요. 아니, 겪어보고 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많은 거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 그걸 보고 열몇 개를 구독하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찾아온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예. 그저께인가 코란도 오신 분은 딱 두 편 보고 당일날 바로 오셨어요. 가까운 데 계시니까. 네. 예. 자기가 차를 오래 갖고 싶으면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좋습니다. 네. 연비로 나중에 어쨌든지 그 금액은 다 세이브가 되거든요. 운전하는 재미가 다 생기니까. 그렇죠. 차를 운전은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네네. 네네. 충분히 하고 효과 느끼고 하니까 그럼요. 할 것 같아요. 네네. 아, 고객님 같으신 분만 만나면 저희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렇죠.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아예 이런 게 관심 없거든요. 차가 그냥 그런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들,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면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운전 잘 하시네요. 엑셀 미리미리 뜨시고. 네. 네. 밀어주는 힘이 충분히 늘어나니까. 네네네.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게 조금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더 미리 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가지고 밟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차가 없을 때는 네. 그래야 네. 차도 그 직각에도 빼주고 하니까. 맞습니다. 때는 네. 밟아줘야 돼요, 차는요. 뭐 그냥 엑셀 띄고 그냥 가시잖아요, 지금. 가득이 붙었다. 네, 가속이 붙어버립니다. 이따 가실 때 좀 아쉽게 밟아보진 못했지만 가실 때 한번 좀 밟아보십시오. 예. 예, 예. 운전이 재밌어져가지고 자꾸 운전을 하고 싶어져요. 이거 하게 되면. 아니, 저는 네. 또 주말에 여행을 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좋죠, 그래요. 그러려고 지금부터 하는 거고. 네네. 지루하지 않게 운전하려고. 네네. 하고 있죠. 제 차 같은 경우도 BMW X5 03년식인데 엊그저께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 네. 갔다 왔는데 그게 처음에 가져왔을 때 연식이 되고 워낙 기름을 많이 먹는 차라서 6기통의 상시사륜이거든요. 가솔린에. 제 건 상시사륜. 네. 그래서 가져왔을 때 시내주행 2.5, 3 찍고 고속주행 해봐야 7km? 많이 찍으면 7km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 부산하고 대구로 갔다 한 바퀴 돌아왔는데 10km 찍었습니다. 이틀 10km.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모든 차가 그렇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똑같은 차에 똑같이 장착해도 먹는 건 틀리거든요. 한 1, 2만 올라가도 좋은 거예요. 그럼요.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괜찮아요.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내려가시면 돼요. 아니요, 더 가야 돼요. 계속 직진이에요. 아니요, 계속 직진입니다. 아, 계속 직진.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네. 지금 시내 주행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고속도로로 왔고. 아, 네. 이게 우리가 테스트 코스예요. 아, 요거 좀 더 가서는 그건 나겠고요. 유튜브 보면 네. 달리는 게. 네, 맞습니다,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로 꼼꼼하신 분이죠. 오셔가지고 장착 전에 이 테스트 코스를 제 영상 본 것처럼 세 바퀴를 돌고 들어오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거 장착했잖아요. 예. 한 바퀴 돌고 들어와가지고 딱 매장에 들어가서 한다는 소리가 그때서야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제가 세 바퀴 돌고 왔는데 장착하고 돌아보니까 차가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잘하셨다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장착하기 전에 우리 코스 다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한 바퀴 돌아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변화된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길 잘못 들어서 아까 얘기하고 아,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면 좋겠네. 네, 괜찮아요. 네. 우리가 가끔 대형 트럭은 이제 고속도로 올리려고 그렇게 한번 테스트 주행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타보고 전화 줄게. 쑥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거 찍는 거를. 목소리만 들어가는데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70km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잠시 후 시속 70km 신호기반 과속 주행 구간입니다. 이 짧은 구간에서도 한번 쭉 밟으셔도 돼요. 차 없습니다. 기아 변속 충격이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예,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힘이 좀 남는다라는 느낌? 그런 걸 받아요. 가속력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뒤에다 밀어주는 느낌.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게 차가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라는 걸 제일 많이 느끼세요. 장착하고 타보지 않는 이상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무조건 경험해 보는 걸 좋아해서. 네네네. 생각한 것보다 만족도가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계면 30%. 30%? 타봐야지. 그렇죠. 연비를 네. 힘은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지는데 네네네. 치고 나가는 거 부드러워진 거 하고 네네. 진동이 좀 잡아주는 거 느껴지는데 네네. 아직 연비는 좀 타봐야 하니까. 그렇죠. 타보시고 전화 주십시오. 네. 네네. 하여튼 뭐 사장님 자주 전화 주시고요. 변화 되는 거 있을 때마다 전화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안 좋아지는 게 있으셔도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